스타들의 근황을 정말 MRI 수준으로 들었다 놨다 들여다보는 레전드 스타 근황 보고서 살아있네! 살아있어! 채널 용접! 아, 우리 근황 헌터즈 90년대 근황 명사수입니다. RF 성대영! 반갑습니다! 아, 솔직히 저는 한 달 동안 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 스케줄이 전화가 안 와가지고 네. 마치 맞아. 죽은 듯한 정말 사후세계를 경험한 듯한 연락이 안 와서 좀 두근두근했는데 네, 백이성 씨 매주 만나고 했는데 연락 안 왔어? 살아있네? 아. 일단 이 프로부터 살아야 되니까 아, 그러니까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예. 네.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식구가 함께합니다. 전생의 로마 공주 현생은 차유른 아티스트 솔비. 제가 그 네. 돌아가신 분들 아니, 돌아가셨다고요? 돌아가신 게 아닌 거야. 그분들 자리를 제가 차고 들어왔네요. 맞습니다. 아. 네. 솔비 씨는 인생 자체가 살아있는 삶이에요. 네.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작가님으로서 네, 제가 또 근황의 아이콘이거든요. 네. 더욱더 네. 살아있는 살아있어 좀 살아날 것 같고요. 아,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에 앞서서 먼저 만나볼 분은 90년대 헌터 성대현 씨가 직접 찾아오시고 잡아오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. 오. 얼굴 천재요? 요즘 친구로 따지면 차은우급입니다. 차은우급. 바로 RF의 얼굴 천재 모태세더 이성우! 야 이제 얘기하시네. 너무 오랜만이에요. 드디어 모시고 나왔어요. 네, 저의 단짝이죠. 제가 여기 이제 패널로 앉아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네. 저는 섭외 작가로 왔습니다. 아, 어렵게 오셨기 때문에 자세히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. 네. 그 옆에 여신 한 분이 와, 또 오 마이 갓. 빛이 납니다. 오 마이 갓. 책상 서랍 안에 함께한 분입니다. 하이틴 스타를 이분을 빼고는 논할 수 없습니다. 원조죠. 배우 이상하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진짜 그대로야. 애기. 애기? 애기? 예.